코어리션을 쓰나 카문앱이나 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카문앱을 안 사용하는 대학 중에 자기네 고유의 앱을 쓰면 노가다다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떴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대학을 붙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칼리지 애플리케이션 쓸 때 뭐 저학년 학생들도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코어리션 앱이 있고 카먼 앱이 있으니까는 두 개를 비교하는 비디오라기보다는 카먼 앱을 거의 다 써 모든 학생들이 다 쓸 건데 어떤 경우에 코어리션 앱도 활용을 하면 좋은지 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그냥 기본 빼고 그냥 액기스만 딱 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은 대충 이렇게 감이 올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면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지 원서를 쓰면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서 요령을 터득한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경 쓰고 뿅. 일단 카먼 앱은 1975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어. 열다 오래된 거고 코어리션 앱은 1915년. 그러니까 3년 이제 막 4년 차 원서를 쓰나 하는 건데 이게 뒤에 후발 업체니까는 이미 독점 계약을 카먼 앱이랑 하는 대학들이랑 계약을 잘 따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코어리션에 처음에 들어갔던 학교들은 일부 카먼 앱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주로 됐었고 그 다음에는 코어리션의 그 원래 취지라고 할까 그 의도는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잘 주는 대학들 위주로 이 코어리션이 우리랑 같이 원서화 합시다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든지 이 돈이 좀 많은 부자 학교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얼추 나누면 코어리션 앱에 계약이 되어 있는 대학들은 대학들이 한 100몇 개밖에 없고 카먼 앱은 한 800몇 개가 있고 해서 뭐 원체 오래됐으니까 이쪽이 그냥 정통화된 카먼 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먼 앱을 그냥 쓸 거야. 여러분들은 카먼 앱을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언제 코어리션을 활용을 할지 또 어떤 경우에 내가 후보자가 이 케이스에 맞으면은 코어리션도 쓰면은 좋겠다 생각을 병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코어리션은 앱이 이 계약을 따낼 때 대학 중에 특이한 대학들이 있어. 누구냐면은 예를 드는 거야. 이거 제가 다 나열을 100개의 대학들을 다 나열을 못하지만 카먼 앱에 안 쓰는 대학들이 있거든. 카먼 앱이 계약을 같이 못한 학교들. 예를 들면 UT 어스틴, 버지니아 텍, UIUC 일리노이 대학들, 얼바나 샴페인, 텍사스 A&M 이 텍사스 스쿨들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이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종종 꽤 파퓰러하게 쓰는 대학들입니다. 특히 UIUC. 근데 이 대학들은 카먼 앱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서를 지원할 때 어떻게 하면 이 1, 2, 3, 4번의 학교를 각자 고유의 앱은 그러니까 UIUC는 UIUC 앱 따로 쓰고 텍사스 어스틴은 텍사스 어스틴 앱 따로 쓰고 A&M, A&M 거 따로 쓰고 버지니아텍 따로 쓰고 이렇게 own 앱, 자기의 고유 앱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겹고 한심하고 이 12학년에 우리 학생들 바빠 죽겠는데 시간 잡아먹기 싸우면서 망가질 수가 있냐면 한 학교의 원서를 쓸 때 common 앱이라는 건 그 common factor들 있잖아. 뭐 내 이름, 주소, 뭐 학력 이런 거 성적표 이렇게 다 공통사항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들은 쫙 펴져서 가면 되지. 근데 UIUC는 그것도 다시 다 입력해야 돼. 앉아가지고 이름, 주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적표, 자질신고까지 하는 거 다시 다 올려야 돼. 시간이 엄청 잡아먹습니다. 꼼꼼하게 하려면은 It takes weeks and weeks. 그러니까는 UIUC가 하나 쓰고 나면은 어우 12월 초에 마감하는 텍사스 어스틴 거 쓰기가 아 이거 빡세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레귤러 지원해서 카먼 앱들을 또 나머지 서포멘트들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어리션이 얘네들을 싹싹을 다 했어. 그러니까 코어리션 앱에서는 UC 학교들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빼고는 꽤 많이 계약을 땄거든요. 지금 오늘 2019년 뭐 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또 파기되고 계약이 또 새로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보자가 내가 만약에 UIUC도 쓸 거고 텍사스도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코어리션 앱을 하나를 작성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계산이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 투자와 노력 대비 코어리션 앱에 UIUC 거를 써놓으면 공통 분모가 다 겹치니까는 UT 어스틴 거 쓰기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더 나가 뭐 A&M 거 쓰기 버지니아 거 쓰기 이런 게 쉽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own 앱을 쓰면 UT 텍사스 거 따로 UIUC 거 따로 버지니아 거 따로 이렇게 다 따로 가야 되니까 이거 4배의 자본량이야. 얘네는 싹쓸이 다 코어리션 하나만 잡아먹으면 해결이 된다. 서포멘터는 에세이는 따로 써야 되지만 어쨌든 육체적인 물리적인 데이터 인풋하는 시간은 그렇게 절약을 해도 된다. 얘네들은 카먼 앱 학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먼 앱을 안 사용하는 대학 중에 자기네 고유의 앱을 쓰면 노가다다 일이 많으니까 코어리션이 쓰면 두 개라도 겹치면 코어리션 쪽도 원서를 쓰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카먼 앱과 코어리션은 둘 다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자, 두 번째 사항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고려사항인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나비암스 시스템으로 성적 관리를 쓰는 아키만 카본 앱에는 연동을 시켜야 돼. 근데 코걸리션은 그게 없어. 그냥 선생님 인바이트하면 선생님이 걷다가 성적표 뿌려주면 돼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기는 하다.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아직도 코걸리션을 안 써봤어. 그래서 카본 앱은 오래됐으니까 익숙하고 편한데 근데 코걸리션은 아직 생소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이 할 건 없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주고 받쳐줘야 될 입장이니까는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를 한번 볼까? 에세이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거 다 재밌어. 근데 꽤 달라. 일부만 겹치고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I don't think it's a big deal. 그러니까는 뭐를 쓰든지 간에 자기소개서 참 쓸 거 없는 거는 매한가지고 내가 내 스토리 쓰고 나니까는 어우씨 내가 실제로는 되게 괜찮은 인간이거든. 근데 글로 써보니까 별로 빌빌이하게 별로 벌벌이 없는 거는 코어리션을 쓰나 카먼 앱이나 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풀려야지 과장을 하고 어느 쪽을 쓰든 상관없는데 둘 다 에세이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먼저 뭐부터 할까? 코어리션 앱부터 화면에 띄워드릴까? 코어리션 앱은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 다섯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거 하나를 빼면 네 개 제목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네가 알아서 그냥 제목을 골라서 쓰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코어리션 에세이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이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4번. 10대이기 때문에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뭐야? 이거를 설명을 하고 What advice would you give a younger sibling?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린 10대의 동생이라든지 친구라든지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거냐? 이것도 참 골때려. 이게 솔직히 여러분 이게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이 후보자 지도 어려. 아직 막 17, 18이야. 근데 11살, 12살짜리들한테 무슨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니? 골치 아프다. 그런데 너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제목이라서 이거 상당히 에세이 쓰기가 편합니다. 쉽습니다. So many ideas. 그리고 너무 그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전체 아이디어 다 재밌지만 이게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카먼 앱 얘기도 해볼까? 카먼 앱으로 보면 에세이들이 전체가 7개입니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업데이트를 해서 7개가 됐어. 7개 중에 7번은 또 당신 내 혼자 에세이 골라서 네 마음대로 쓰세요. 빼고는 6개야. 6개 다 인트레스팅합니다. 그리고 카먼 앱을 대부분 모든 후보자가 여기서 다 쓰니까는 우리는 익숙은 한데 내 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몇 번이냐면 6번.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you find so engaging that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What does it captivate you?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렬히 했던 게 뭐가 있어요? 를 찾아서 늘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 있지. 약간의 팁을 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할 정도는 아닌데 내가 관심사가 좀 있거나 강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을 오버해서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뭐에 미쳐있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학생들 여기서 컴퓨터 게임을 밤새고 하는 거에 내가 열정이 대단합니다를 쓰시면 곤란해. 그거 빼고 딴 거. 공부에 연관이 됐던 내 개인 특별성 취미에 연관이 됐던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면 나는 안 지겹네. 오 네, 재밌어.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써.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대학을 붙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나의 인격과 인품과 특징을 제일 잘 설명하는 글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부분 바른 생활을 한 훌륭한 정직한 모범생 학생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네. 그러면 다른 토픽을 써야지. 어쨌든 오늘은 다 에세이를 설명하셨고 내가 그냥 선호하는 에세이들을 주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두 개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카먼 앱은 열흘이 오래됐고 그 뒤에 이제 코어리션 앱이 카먼 앱을 보면서 얘네들이 없는 거 뭔가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서 뭘 해야지 라고 연구를 해서 찾아온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라커라는 기능입니다. 이 라커는 카먼 앱은 그렇지 않아. 카먼 앱은 계정을 만들고 하면 1년 있다가 이 계정이 사라지거나 멈추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도 연결해서 쓰고 싶으면은 이거를 연장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카먼 앱에서 어카운트를 익스텐드를 시켜주면은 연장이 가고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12학년이 되면은 정보 집어넣고 원서 쓰고 에세이 쓰고 어플라이 한번 하고 끝나지. 그걸 뭐 몇 년씩 연장을 하면서 쓰는 놈이 어딨냐. 코어리션 앱은 약간 달라. 코어리션은 뭐를 보강을 하려고 했냐면 계속 throughout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의 레코드와 액티비티를 계속 throughout 업데이트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식이었거든. 그래서 Locker 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뭘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카먼 앱 원서를 쓰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더 얹고 싶은데 어디다 얹어요에 대한 고민을 코어리션은 해결을 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라커라는 기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립 고등학교 정도를 어플라이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뭐 옛날에 만들었던 뭐 미술 작품 뭐 어디서 뭐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엄청 달리기를 잘하네.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거 달리기 했던 비디오 자료 요런 거를 좀 학교에다가 엄마 아빠가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애가 연락 잘 달리니까는. 근데 그걸
대학교 레벨에서 하려고 하시면 없어요. 카먼 앱에다 그걸 얻다 올리니 그런 추가 자료를 보고 싶지도 않고 원서가 너무 많아서 이들이 어드미션들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코어리션은 그걸 개발 오픈을 해준다. 그러니까는 BBO, 엑스트라 에세이들, 그 다음에 리서치 랩 리포트들, 스탠다드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도 올라가, 그 다음에 어워드, 아트워크, 포토, 비디오, any type of document 다 올라가.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서 뭐 certificate을 받았어. 근데 그것도 그냥 자랑삼아 좀 조금 좀 덧칠하는 느낌이 있지만 올리고 싶어? 코어리션은 올릴 수 있어. 여기 락커에다가 첨부 파일. 카문 앱은 올릴 데가 없다고 보셔야 돼. 못다 올리니 그거를 추가 자료. 그러면 코어리션이 얼마나 좋아 보이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써먹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전에서는 90학년부터 뭐 열날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대단하게 할 게 잘 없거든. 그냥 12학년 때 한 방에 몰아서 원서 딱 서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카먼 앱이 튼튼하게 쭉 그냥 나갈 거다. 그리고도 대학들이 다 뭐 성공을 하니까. 근데 코어리션의 특징을 이 비디오를 보고 걔 중에 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올려지고 카먼 앱은 안 올려지네 해서 써먹어야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미미한 건데 코어리션은 부모님, 뭐 저희 같은 프라이빗 컨설턴트 이런 사람과 앱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카먼 앱은 그게 없어. 그래서 내 카먼 앱의 어카운트와 비밀번호를 그냥 줘버려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그거를 갑자기 뭐 망쳐버리면은 내가 망했네. 내가 다시 써야 돼. 근데 코어리션 앱은 쉐어는 할 수 있어. 뷰는 된다고 저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는 줄 수 있는데 메인 컨트롤은 그냥 내가 어카운트 하나까지는. 뭐 그런 권유도 있는데 자, 아까랑 비슷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솔직히 그거를 언제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나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뷰할 수 있는 거는 뭐 엄마 아빠가 꼼꼼하시면 조금 원서 쓰는 진행 상황을 엄마 아빠가 관리하시기는 좋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도 제 비디오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에세이도 두 가지 원서가 좀 다르긴 한데 I don't think essays are the biggest problems here. 근데 특별활동을 올릴 수 있냐 내가 더 extra material들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 큰 차이고 가장 중요했던 제 오늘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카먼 앱이 안 쓰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쓰는 학교들이 있다. 학교를 개별로 고유원서를 쓸 바에는 그런 학교들이 두 개만이라도 겹치면 그냥 코어리션 앱을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코어리션 앱 하나랑 그냥 우리 카먼 앱에 있는 학교도 와장창이랑 겹쳐서만 쓰면 나는 두 건으로 올해 작업이 끝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정도로 팁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원서 시즌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봄부터 작업을 해서 대학교 리스트, 그 다음에 내 셀프 이바리에이션, 그래서 내 상향 뭐 적절 안전지원도 나눠보시고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에세이들이 쫙쫙쫙쫙쫙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한주 되시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갑니다. 바이바이.